2부를 시작하겠습니다. 와! 자, 2부는 이거 연습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. 같은 경우는 연습을 정말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. 연습 시간이 딱 정해져 있다기보다 작곡은 그냥 밥 먹고 쓰고, 씻고 쓰고, 자고 쓰고, 그냥 계속 썼던 것 같아요. 밥 먹고, 화장실 가고, 자는 시간 빼고는 계속 연습했을 거예요. 그때 여름방학에 이제 가족끼리 해외여행을 갔었어요. 여행 가는 동안 손을 놓고 있기가 너무 불안한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연습용 패드랑 그 무거운 스탠드를 다 캐리어에 넣어가지고 가져가서 이제 자기 전에 숙소에서 패드 치고 자고 3일 동안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.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았다. 한 평균 4-5시간? 근데 저 같은 경우는 4시간 넘게 하면은 사실 손이 좀 아파요. 그거보다는 적게 하는 게 낫다. 나는 실컷 다시고 놀 때 놀고. 놀고 그렇게 연습을 했던 것 같아. 안 되는 거를 계속 붙들고 있으면서 스트레스 받는 게 너무 효율이 떨어진다고 좀 생각을 해가지고. 그냥 연습을 할 때 내가 정말 되는 부분, 내가 하고 싶은 연습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나는 안 되면은 그냥 안 해도 어느 순간 되는 그 시기가 있더라고요. 저는 지방에서 서울로 레슨을 다녔기 때문에 왕복 6시간 버스를 탔었거든요. 그래서 그 사이에 저는 그 시간이 너무 아깝다 생각을 해서 음악은 계속 들었던 것 같아요. 예를 들어서 소나타를 쓸 거면 소나타 음악을 계속 듣고 심야버스도 뭐 불 켜놓고 혼자 악보 보고 막 이렇게까지 한 적 있었어요. 저는 그냥 잤어요. 아무리 내가 연습을 열심히 해도 컨디션이 좋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그 시간은 나한테 주는 휴식 시간이다 생각하고 마음 편히 잤던 것 같아요. 씻다 말고 막 어? 아까 그 모티 이렇게 디벨롭 좀 해볼까? 이러고 따다다다다 어? 다다다다다 어? 괜찮은데? 이런 식으로 그냥 생활을 하면서도 계속 잊지 않고 머릿속에서 맴돌도록 그렇게 연습을 했고, 피아노도 그냥 손 안 굽게 몇 시간 계속 연습하고 청음도 하고 이런 식으로 연습을 계속 했던 것 같아요. 정말 자다가도 일어나서 노래할 수 있게 해라. 맞아. 그럴 정도로 준비를 많이 해야 한다라는 말씀 때문이었는지 한 번은 낮잠 자고 있는데 엄마가 깨워가지고 해보자 그렇게 한 적도 있었어요. 연습을 오전에 한 타임, 오후에 한 타임 이런 식으로 나눠서 했는데 그 중간에 낮잠을 자는 시간이 꼭 필요했거든요. 안 자면은 오후에 연습할 힘이 안 났어. 888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8시간 자고 8시간 놀고 8시간 할 거를 하는 거예요. 근데 그 할 걸 하는 게 정말 곡 쓰는 시간만 딱 타임으로 재는 거예요. 이동하는 시간도 다 빼고 밥 먹는 시간 다 빼고 그걸 이제 노는 8시간에 껴넣는 거죠. 그런 식으로 적당히 이제 배분을 하다 보면 실력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. 저 같은 경우는 중간고사, 기말고사, 또 중간고사, 기말고사, 그러니까 이런 학업을 놓칠 수 없었기 때문에 조절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는데요. 공부할 때 공부에 집중 딱 하고 실기를 해야 할 때는 실기에 집중을 딱 했었던 것 같아요. 수험생활 하면서 가장 크게 연주를 해뒀던 게 그 노래 부를 시간이 언제일지 모르잖아요. 그래도 보통 9시에서 한 3시? 이쯤에는 노래를 부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시간만큼은 절대 졸지도 자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. 저는 막차 끊기기 전까지는 무조건 연습만 병행했던 것 같아요. 나는 이렇게 시간 정해놨던 것 같진 않고 그냥 그날 되는 만큼만 연습했던 것 같아요. 아, 저는 입시 때 많이 썼던 방법이 있는데 타이머를 쓰는 방법이에요. 악기를 연주할 때 누르고 진짜 손을 잠깐 놨을 때도 그냥 끄는 거예요. 아. 그러면은 자신이 직접 연주를 하고 있는 그 시간만 딱 잴 수가 있거든요. 친구랑 같이 그 타이머 시간을 공유하면서 할 수 있는 어플이 많거든요. 그럼 이제 친구보다 더 많이 하려고 막 경쟁심이 붙어서 열심히 하기도 하고 또 연습을 안 하면 그대로 들통나는 거니까 또 괜히 부끄럽잖아요. 그래서 그런 어플을 사용해서 타이머를 재는 방법을 쓰기도 했었습니다. 저 같은 경우에도 1차 때도 그렇고 2차 때도 그렇고 시험 부르는 그 시간에 미리 일어나가지고 몸 깨우고 그 몸의 생체 리듬? 아, 생체 리듬. 생체 리듬. 그런 거를 그 시간대에 맞춰서 미리미리 준비하는 연습을 했던 것 같아요. 사람마다 음역이 다 다르다 보니까 잘 안 나는 그 특유의 음들이 있어요. 맞아. 네. 근데 이제 그 음을 내야만 저는 실기곡을 할 수 있는 상태였거든요. 아를 해야 되는데 목소리가 안 나오고 눈에서 눈물 막 떨어지더라고요. 진짜 후두둑. 다음 레슨을 갔는데 조금씩 되더라고요. 오.
나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당장 안 난다고 조급해하지 말고 그냥 반복해서 열심히 할 수 있는 만큼만 해보자 해서 사실 그 의미 입시 날까지도 불안불안했어요. 근데 입시장에서 진짜 거짓말 안 치고 제일 잘 냈어요. 그렇게 저는 입시가 마무리되면서 저의 그 불안했던 마음,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슬럼프도 같이 이겨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나는 슬럼프가 되게 길게 있었어가지고 한 1년 정도 완전히 그냥 악기를 못할 수준으로 악기가 안 된 거야. 이거를 해결하려고 연습만 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안 되고 힘만 들어가고 그런 거에 악순환이어가지고 그냥. 근데 이게 정말 불필요 분화를 내 연습 방법을 시행하면서 좀 깨달았어. 사실 조금 생각을 긍정적으로 하려고 노력하는 편이어서 연습이 안 된다 싶으면 저는 그냥 귀가 이제 드디어 들었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. 그냥 아 내가 진짜 이제 음악적으로 발전을 해서 막기 탈출! 막기가 탈출해가지고 막 음악적으로 발전을 해서 내 연주도 마음에 안 드는 거구나, 이제 이걸 고쳐나가면 난 최고가 될 수 있어,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요. 저 같은 경우에는 슬럼프를 몇 번 겪다 보니까 슬럼프를 딱 지나고 나서 실력이나 아니면 멘탈적인 부분에서 딱 향상이 되는 게 확실히 느껴지더라고요. 그래서 처음 슬럼프를 겪었을 때는 되게 힘들었는데 몇 번 슬럼프를 거듭하다 보니까 아 그래도 슬럼프가 끝나면은 내가 얻는 게 있겠구나 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위안을 얻고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힘을 얻었지 않았나 싶습니다. 실력은 계단 형식으로 느는 것 같아요. 왜냐면 계속 이 한층을 가다가 아 나 안 느는 것 같아, 한번 힘들어해서 주저앉고 왜 안 될까 많이 고민을 하고 고뇌하고 그러다 보면 갑자기 이제 성장을 하는 거죠. 아 되게 실기가 계단 형식으로 느는 것 같다 라고 생각하고 이겨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지금 이 시간이 너무 힘들겠지만 올해가 지나고 또 본인의 입시가 다 끝나고 나면은 정말 꿀같은 시간이 찾아오니까 여러분들도 고생 뒤에 낙이 온다는 말을 믿고 조금 더 정진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. 너무 자책하지 말기, 힘들 때 울기, 대신 연습 다 끝나고 아, 네네. 연습 중에 울지 말기. 울면 여러분 기운 빠져요. 울지 마세요. 네. 아 이제 정말 안 남았어요. 정말 안 남았고 정말 작년에 입시 치르면서 시험 치기 당장 한 달 전까지 아무것도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고 이 상태로 어떻게 시험장 들어가지? 나 이 상태로 어떻게 시험 보지? 되게 걱정이 많았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연습하다 보면은 그래도 어떻게든 완성돼 있기 마련이더라고요. 그러니까 너무 불안해하시지 말고 레슨 선생님, 그 자기 본인 능력 믿어 의심치 마시고 자신감 있게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얼마나 도움이 될진 모르겠지만 이 학번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끝까지 힘을 내가지고 열심히 해서 꼭 저희 후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시 화이팅!